원시의 자연 모습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야생의 생명체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신비한 곳. 그 매력에 빠져 오지 중에 오지인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는데요. 자, 이 집을 지은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? 근데 집을 정말 잘 지으셨어요. 야, 와. 그 아무 경험 없는 네. 산에서 자연 재료를 가지고 가장 네.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에 귀틀집이라고도 하는 그런 형식이라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.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. 그치. 지으셨을까? 지고 못 지는 거는 밧줄로 매서 끌고 짓는 것처럼 그냥 옮겨왔어요. 이거를 한 10년 전부터 한 3년간 졌어요. 총 비용은 한 29만 원 들어갔더라고요. 제가 전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. 근데 그 중에는 29만 원 못하고 뭐 연장 산 거를 빼면 순수 재료비는 한 5-6만 원? 네, 그 정도. 전부 재활용됐거나 자연 소재예요. 네, 되게 좀 재밌는 게 이 문도 이게 보통은 이 문고리가 여기 있지? 이쯤에 달려 있어야 네. 되거든요. 근데 여기 맞춤형이야. 요 집에 맞게 커서 자른 거예요. 아, 이거 잘라서 요 밑에 있고. 그치. 얼른 봐도 뭐 재활용인 것 같아요. 예. 네. 이것도 다 주소다 한 거예요. 또 이쪽에서도 봐야 돼요. 여기서 보면은 이 집의 구조가 이렇게 복층 구조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. 예. 위에 또 공간을 또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 이 중에서 요게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소재예요. 요거. 아, 요거 아크릴 요거요? 네, 네. 적당한 소재가 없어서 요것만 샀어요, 거의. 그러니까 창문 역할을 하는 그렇죠. 거네요. 네, 그렇죠. 겨울엔 또 이거 썰매 타시려고. 아, 여기 얼음 말면. 아, 요거. 썰매도 타고 여기 그 이것도 내가 만들었는데 요거는 얼음 위에서 지치는 외발고. 외발 썰매.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걸 못 사면 요런 거로 대신 얼음을 지치고 놀았던 어렸을 때 놀던 건데 예, 지금도 즐기기 그렇죠. 위해서 해놓으신 거고. 그렇죠. 야, 낭만이 있네요.